사랑꾼님의 사연입니다. 운전을 하며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.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는데 문득 저의 아내 생각에 빙긋 미소가 지어졌어요. 매일 저녁마다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아내는 아이들을 잘 챙기지 못한다며 오히려 제게 미안해합니다. 힘들지 않냐 물어보면 행복하다, 즐겁다, 지금 이 순간이 그리워질 날이 올 거다 말하며 환하게 웃는 사람이거든요. 그런 아내에게 오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여보, 너무 미안해하지도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. 내게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어느 날 그리운 순간이 될 거야. 오늘 당신 생일인데 태어나줘서, 그리고 내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축하해. 네, 저희 아내는 집으로 가는 길을 책임지는 소연 씨입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뚝 하겠습니다. 옆에서 지금 계속 눈물 닦고 있고 옆에서 이렇게 엉엉 웃어가지고 제가 우는 타이밍을 놓쳤네. 이게 듣는 것도 되게 감동적이 그렇군요. 그랬어요? 제가 이미 다 썬 건데도 불구하고 에러 에러 에러.